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스튜디오에서 캐릭터 모델링 및 롯데 마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이렇게 저의 최근 작품인 뮬란의 제작 튜토리얼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 단계씩 진행하면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들은 인트로를 제외한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델링, 텍스처링, 디스플레이스먼트 세팅, 그리고 카메라와 라이트, 스페큘러, 스킨 쉐이딩, 눈, 엑스젠, 바디 쉐이딩, 포즈 구성과 수정, 그리고 렌더링으로 구성됩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될 소프트웨어들은 마야 2018, 지브러시, 마야의 기본 렌더러인 아놀드 버전 5고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 2018, 텍스처링을 위한 마리 3.2, 그리고 포토샵입니다. 텍스처링은 텍스처링 XYZ의 고해상도 텍스처들을 활용하여 마리에서 텍스처링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에서 텍스처링 후 마야 아놀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스먼트 세팅을 진행하는데, 지브러시의 맵과 텍스처링 XYZ를 이용하여 마리에서 만든 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의 구조와 쉐이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눈의 표현에 대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야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엑스젠을 활용하여 눈썹과 머리카락의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 집필 경험과 오프라인 렌더링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저와 함께 표현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3D를 이용하여 의도한 대로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튜토리얼을 Purchase Genuine Tutorial. Enjoy the question answering from course tutor in the long term. Join the exclusive Facebook group and learn from each other. Also, you can sign up with yihu.com. Search for the course ID. Obtain the full learning courseware, project files. Follow us on Facebook. Get closer to become a master in CG field.